자, 오늘 리뷰할 작품은 바로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저는 최정원, 티파니 형, 최재림, 김영주 회차로 보고 왔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금지법이 시행되던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부패한 사법제도와 범죄자가 유명세를 펼치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시카고는 이 풍자를 아주 맛깔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어떻게든 무죄를 받고 이를 계기로 스타가 되려는 록시아트와 벨마 켈리, 그리고 능력은 좋으나 돈에 환장해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려는 변호사 빌리 플린, 그리고 돈 되는 기사에 환장해 있는 기자들, 그리고 이런 기사에 환호하고 쉽게 동조하는 시민들. 이렇게 시카고는 캐릭터별 특징이 너무나 뚜렷한 동시에 이 캐릭터들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뚜렷한 작품이었습니다. 비련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던 벨마 켈리, 근데 이 벨마 켈리를 밀어내고 새로운 비련의 주인공이 된 록시아트, 근데 또 새로운 비련의 주인공이 나타나자 록시아트도 결국 잊혀져 버린다. 이게 뮤지컬 시카고의 메인 스토리 골격인데요. 이게 몰입도 잘 되면서 너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골격을 나무 기둥이라고 하면 이 나무 기둥에서 나온 가지들이 뮤지컬 시카고란 나무를 더욱더 탄탄하게 해줬는데요. 한번 그 탄탄했던 가지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셀블록 탱고 씬. 솔직히 이 넘버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장면을 봐야 돼요. 너무나 멋진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보스 리치드 폴 더 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하는 록시를 국구술로 연출한 장면인데요. 와, 이 미친 연출. 연출 너무 센스 있죠? 참고로 제린 빌리는 쇼케이스에서도 나왔듯이 실제 공연장에서도 진짜 포카술을 합니다. 박건영 배우님으로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록시 씬부터 다음 씬인 I can do it 언론까지. 처음은 록시의 원맨쇼, 다음은 벨마 켈리의 원맨쇼죠. 서로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니까 보는 내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진짜 시카고가 극악의 난이도인 작품이긴 하네요. 보면서 와, 진짜 개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스스로 몇 분 동안 무대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되게 빡세 보이더라고요. I can do it 언론에서 벨마 켈리가 록시아트를 꼬시던 그 안무를 결국 엔딩 때 둘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막 엔딩, 록시아트가 쓰러진 다음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정원 벨마가 싹 이렇게 돌아보면서 샹 막 이러는데 관객석 완전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올데 재즈 하면서 막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막 내려가는 장면 혹시 소름 돋는 분 계시는가요? 진짜 이 장면 너무 좋지 않나요? 멋있는 장면인 듯. 그리고 2막으로 넘어와서는 레즐데즐 씬. 동료 수감자인 현약이 교수형 당하는 씬인데 참고로 이 현약은 계속 무죄 외치는 수감자이죠. 그런데 이 교수형 씬을 줄타기 묘기로 연출했어요. 와, 진짜 완전 소름. 아니, 교수형을 어떻게 줄타기 묘기로 연출할 생각을 했죠? 와, 진짜 너무나 연출이 뛰어난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에 벨마 켈리가 록시한테 막 귀신 꾸고 또 막 이러는데 이러다가 밑에 앙상블이 확 사다리 접는 것도 되게 웃겼어요. 이때도 객석 반응 완전 난리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너무나 훌륭한 명장면이었어요. 엔딩 보면서 와, 엔딩까지 진짜 극악의 난이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벨마는 뭐 이미 벨마 켈리 장인이라 당연히 수월하게 소화하셨고요. 티파니 록시는 수년간의 걸그룹 짬밥을 베이스로 힘겨운 노력을 얹혀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뮤지컬 시카고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장면들도 많았고 재밌고 신박한 연출도 많았고 스토리 자체도 재밌었고 뭐 하나 거를 게 없네요. 정말 작품성이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가 진짜 초각 작품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작품이 훌륭한데 넘버마저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넘버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빨리 후닥후닥 지금 시카고 뽕 막 차올랐어요. 뮤지컬 시카고는 단 하나도 거를 넘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버들이 아주 훌륭했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베스트 넘버 뽑아볼게요. 우선 올드 재즈, 이 넘버를 빼놓을 수 없죠. 뮤지컬 시카고의 대표적인 메인 넘버입니다. 다음으로는 위보스 리치드 폴 더 건, 너무나 신나는 넘버죠. 마지막에 또 미친듯이 막 이렇게 신나는 안무도 나오고요. 아니,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작품 진짜 너무 어렵네요. 안무 막 그렇게 춤추면서 막 그청 막 해야 하잖아요. 만약 제가 그거 했잖아요? 이 넘버 끝나면 뒷장면 바로
막 이러면서 대사 쳤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귀랑 눈이 모두 호강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공연 끝나고 나오니까 계속 그청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록시아트의 메인 넘버인 럭시. 앞에 원맨쇼 몇 분 정도 하다가 부르는 넘버죠. 이 넘버만 보면 꼭 높은 음이 들어가 있는 넘버가 어려운 넘버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넘버가 되게 어려운 게 일단 앞에 원맨쇼를 몇 분 동안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맛깔나게 살린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티파니 배우님은 잘 소화하셨습니다. 아무튼 록시아트란 캐릭터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넘버인 동시 비타민C 같은 넘버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셀로판. 뮤지컬 시카고가 진짜 미친 작품인 게 에이모스는 조연이잖아요? 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조연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아무튼 에이모스의 넘버마저도 메인 넘버급이에요. 이 넘버도 너무나 좋은 넘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뮤지컬 시카고는 사실 무대가 없죠. 무대 위에 오케스트라 밴드가 올라가 있는데 이 밴드가 무대 한 70% 정도 차지하죠. 거기다 극 내내 대도구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접히는 사다리 말고 없고요. 그만큼 무대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근데 시카고는 나머지 요소가 이 무대를 커버하고도 남아요. 오히려 이 작품은 무대가 좀 꾸며져 있으면 저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딱 좋아요. 지금 제 리뷰를 보면서 아니 무슨 다 좋대 이러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떡하죠? 뮤지컬 시카고는 진짜 다 좋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전 매 시즌마다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배우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리뷰할 때 배우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뮤지컬 시카고가 매우 하드하게 배우 슈퍼 캐릭이잖아요. 우선 정원 벨만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봐도 겁나 잘하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배우별 그 인생력 있잖아요. 그 인생력 열 손가락 안에 정원 벨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파니 록시는 처음에 솔직히 걱정하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말할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로딩이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뮤지컬 시카고에서 티파니는 소녀시대 티파니가 아닌 뮤지컬 배우 티파니 형으로서 록시 아트를 멋지게 잘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린 빌리 역시 빌리 플린을 너무나 잘 소화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막에서 록시와 빌리가 싸우는 장면 있죠. 여기서 빌리가 막 화내는데 최재린 배우님이 빌리란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신사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진짜 신사다운데 싸우는 장면에서는 진짜 무섭고 뭔가 비열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UMF 컬처 데이로 다녀왔거든요. 가서 이런 MD 받았습니다.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키링인데요. 되게 심플하게 디자인 잘 빠졌죠. 뒤에는 이렇고 이건 스티커예요. 극 종료 후 짤막하게 무대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최재린 배우님이 이 키링인디 들고 키링 그러시던데 역시 끼를 감출 수 없는 당신 대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함성. 아 진짜 안내를 그렇게 하는데 왜 함성을 지르는지 저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완전 매우 대박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시카고 리뷰였고요. 뮤지컬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주변 지인을 뮤지컬 덕으로 만들고 싶은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시카고 데려가세요. 영업 성공률 상당히 높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좋아하시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7월 18일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니까 예매해서 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영업이냐고요? 영업 맞습니다. 유명한 작품인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